미역이라도 뜯어와라. 빈 바늘은 안 된다. 미역이라도 뜯어와라. 이거. 오, 보인다. 오늘은 강원도의 허팝, 강원도의 미래, 속초에서 땡겨볼 건데요. 먼저 쇼츠 영상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구독자님들이 갑자기 많이 오셨는데요. 같은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일단 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는 제 원래 목소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쇼츠에서 잡은 거는 성대가 아니고 망둥어가 맞습니다. 암튼 간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낚시를 잘해갖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너무 기대 마시고 재미와 힐링 삼아 시청해 주심 땡큐소 수면마치 아가리또 고자질마스 하겠습니다. 미친 자는 아니에요. 지금 오징어를 달아갖고 던져놨는데요. 고기가 없는 건지 반응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만 더 기다려보고 반응이 전혀 없으면 그냥 지렁이 달아갖고 던지도록 할게요. 도다리 대갈빵에 떨어져라! 빠지야! 살짝 입질이 있었는데 혹시 뭐 달려있을지 모르니까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빠지야! 아, 미역이라도 뜯어와라! 빈 바늘은 안 된다! 미역이라도 뜯어와라! 이거. 오, 보인다! 와, 뭐가 있긴 있었네요. 와, 대박. 아, 이 도달인가? 가자미인가? 아무튼 너무 애기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하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미나상 코니치와 봉주 사와디카. 와, 속초까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으면 서울은 대단하겠는데요? 어이, 대박. 지금 이곳이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죽겠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남은 시간 열심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큰 거 바라지도 않는다. 영상 올릴 수 있게 잔발이라도 물어라. 야이씨, 아무거나 좋다. 미역이라도 뜯어와라. 해초라도 뜯어와라. 아가미 달렸으면 더 좋다. 빈 바늘만 아니면 된다. 젠장아. 야이씨. 아, 빈바늘 같은데. 지렁이도 그대로 있잖아. 아, 미쳐버리겠네. 와, 근데 이건 뭐죠? 홍합인가? 엄청 많네. 야이씨. 아, 야이씨. 어이씨. 와, 야이씨. 뭐야 이거? 넌 이름이 뭐니? 아, 아, 야이씨. 야이씨, 안 한다. 미안. 아, 여러분, 아무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갖고 더 이상 낚시도 못해먹겠어요. 여기서 일찍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집에 갑시다. 집에 간다, 가이씨. 나쁜 놈들.